속꽃 보이네. 야, 우리 주모 천신도 좋아. 좋은 구경 시켜주고 말이야. 아니, 이 천하의 개잡놈이 따로 없네. 그냥 들고 날지 구별 못하고. 자, 편히 주무셔요. 이 사람 정말 그리 인정이 많으면은 동네 시아비가 아홉이랴. 어? 한잔 걸쳤나? 왕손이는? 자네 걱정이 됐는지 지금껏 기다리다가 밥 마시러 갔네. 어디 갔는데? 다시는 안 오시렵니까? 부디 행복하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슬픈 운명이오. 우리는 계집이 은장도를 바치면 저승에 가서도 힘을 잃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 저승에 가서라도 이루어지기를.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 서방님. 아니 공자님 자, 아유 부인. 그리 여색을 밝히다가는 그거 언젠가 사단나. 빨리 안돈에서 살림을 해야지 고쳐지겠지. 우리 주제 안돈은 길바닥에서 객사 안 당하면 다행이지. 아, 최장군, 자네가 나보다 대여섯 더 많지? 한 예닐곱은 더 되지. 뭐 아무튼 그때까지 살면 어떤가? 세상 재미진가? 누가 재미있어서 사나? 다들 내일이면 재미있을 줄 알고 사는 거지. 맞아 맞아. 세상살이 별거 없는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게. 자, 살식 하십시오! 세상에! 콩큰 것 봐, 콩큰 것 봐! 새색시 밤새 한숨도 못 자겠네! 아니, 쥐만 크다고 쌈 자라나? 학습은 3년인데, 인사법이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강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네,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죄송합니다. 금방 찾겠습니다. 자네가 찾을 필요가 없네. 이미 혼례를 올렸으니 죽이든 살리든 내 계집 아닌가? 네, 다 알아서 함세.
어찌 되었더냐? 근동 삼십리를 이잡듯 뒤졌으나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쪽은 어찌 움직인다던가? 현상금을 내걸고 갈잡이들을 모았다 합니다. 그녀를 살려서 잡아오는 자에게는 이틀간의 문전옥답을 내려줄 것이며 시체라도 찾아오는 자에게는 500냥을 낼 것이다. 만약 그쪽에서 먼저 찾는다면 아씨 목숨은 보장하기 힘듭니다. 혹 짐작 가는 곳이 있으신지요? 여우남이라고 불사를 돕던 산사가 있네. 그곳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로 갔는지. 팔도로 모두 뒤져서라도 찾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다. 털끝도 다쳐서는 아니더네. 찾아만 온다면 내 전 재산이라도 털어주지. 아씨께서 거두어주셔서 비로소 사람 구실하고 사는데 다른 무엇에도 욕심을 내겠습니까? 반드시 찾아 모셔오겠습니다. 너희들은 장안을 수송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 여우나무로 간다. 예! 예. 여우남이라는 암자부터 들릴 모양입니다. 찾을 수는 있으시겠나? 한낱의 집에 어찌 그리 안달을 하십니까? 200냥일세. 아낌없이 쓰고 꼭 잡아오게. 자네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부탁한세. 잡아는 오겠으나 살려올 자신은 없습니다. 아유, 잘. 왔어. 야. 아니, 대길이는 어디 갔나? 아, 그거 참 이상하네, 주모. 왜 그렇게 우리 일에 관심이 많을까? 아유, 호패에 먹물도 안 마른 너희. 말끝마다 반말이야. 아, 그거? 혓바닥에 반토막이라 그래, 봐봐. 아, 정말. 주모. 예, 나으리. 대길이가 어제 술독에 빠졌다 들어왔네. 이따 더운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부탁함세.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셔요. 모자라면 더 말씀하시고요. 잠깐. 주마. 언니, 이제 그만 좀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보쇼. 무슨 얘기? 비결이 뭐냐니까. 나으리, 찬이 변변치 않아서 이거라도. 언니, 최고요, 최고! 저기요, 여봐요. 벌써 그렇게 움직여도 되세요? 몽둥이 몇 대 맞은 거 가지고 뭐.